자, 지금부터 본 인터뷰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차렷.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동해입니다. 은혁입니다. 오늘 누구랑 왔어요? 은혁이랑 왔습니다. 동해랑 왔습니다. 다른 멤버는 같이 안 왔어요? 네. 빈손으로 왔어요? 네. 요새 뭐하고 지내셨나요? 요즘에 앨범 준비랑 콘서트 연습하고. 어제 뭐했어요? 콘서트 연습. 연습이요. 그제 뭐했어요? 그제도 역시 콘서트 연습. 그제 뭐했어요? 연습이요. 생일날 뭐했어요? 작년인데 일본 콘서트. 네, 연습이요. 고향이 어디예요? 인천에서 태어났는데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한 살 때 일산에서. 팀 이름이? 슈퍼주니어. 올해 데뷔 몇 주년? 14년.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4살입니다. 34살입니다. 동안의 비결은? 술, 담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일 1팩. 본인이 생각하는 어른이란? 아저씨? 저요. 본인의 취미는? 작곡하기입니다. 오키 인터뷰를 시청하고. 본인의 특기는? 특기 없는 것 같습니다. 오키 인터뷰 연습했어요. 제일 좋아하는 한식? 미역국, 묵은지, 닭볶음탕, 김치찌개. 슈퍼주니어가 되지 않았다면? 단연 축구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슈퍼주니어 팬. 현실로 돌아온다는 보장 없이 타임머신을 탈 수 있다면 탄다? 안 탄다? 안 탄다. 안 탑니다. 은혁이는 탈 것 같아요? 탄다. 동해는 탈 것 같아요? 탑니다. 집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불 켜기. 신발 벗기. 쉴 때 주로 하는 것? 영화 보기. 영화 보기.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는? 패밀리맨. 어바웃 타임. 발명되었으면 하는 발명품은? 메이크업을 안 해도 자동으로 지울 수 있는 기계. TV에 예쁘게 나가는 카메라. 동해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바보요. 은혁은 어떤 사람인가요?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천재. 가장 리스펙하는 사람은? 네, 은혁이요. 저희 매니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족, 일, 멤버들, 결혼, 밴드, 여행, 오키. 여행 같이 가고 싶은 멤버 세 명만. 꼭 멤버여야 하나요? 은혁, 규현, 려욱이요. 규현, 려욱, 동해. 약속 시간 몇 분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남잔가요, 여잔가요? 두 시간? 여자? 한 40분 정도? 남자는? 영상통화로 보면 되니까. 상대방의 이해 안 되는 행동은? 꼭 이제 스케줄 가려고 하면 그때 양치를 해요. 하루에 본인 이름 몇 번 정도 검색해요? 10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하루에 10번도 검색합니다. 100m 달리기 몇 초 나와요? 저는 달려본 기억이 없어요. 10초. 할 수 있는 제2 외국어는? 일본어. 다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일본어, 중국어, 영어. 하이. 은혁의 장점 세 가지? 일단 잘생겼고요. 아직 젊고요. 춤을 잘 추고. 아직 열정이 넘치고. 웃겨요. 아직 잘 살고 있어요. 그게 제일 부러워요. 동해의 장점 세 가지? 없는 것 같습니다. 잘생겼고요. 죄송합니다. 재미가 없지만 잘생겼고요. 이 질문은 저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보 같지만 잘생겼어요. 상대방 성대모사 해주세요. 둘의 팀 이름이 뭐예요? DNA입니다. 이번 앨범 장르? 힙합. 죽이는 장르. 이번 앨범 타이틀곡? 땡겨. 땡겨입니다. 이번 컨셉은 뭔가요? 강렬하고. 강렬함과 섹시함과 카리스마 있는. 본인이 가장 터프하다고 생각할 때가? 잠에서 일어났을 때. 오키 인터뷰할 때. 그때 표정은? 반대로 여리다고 생각할 때가? 과일을 갈고 있을 때. 오키 인터뷰 끝날 때. 그때 표정은? 본인의 포지션이 뭐예요? 일을 맡고 있습니다. I love you. 가장 좋아하는 가사? 모조리 겨냥이. 땡겨. 이번 노래 한 소절만? 땡겨. 땡겨. 크라이보다 DNA의 매력이 있다면? 보컬? 댄스. 크라이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똥색. DNA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금색. 크라이에게 한마디? 멋있다. 똥. 은혁이 가장 좋아하는 맥주 종류? 기린, 아사히, 라거. 저는 스텔라. 동해가 가장 좋아하는 맥주 종류? 술 맛을 잘 모르고. 동해는 거품. 은혁의 노래방 18번? 임창전 선배님의 소주 한잔. 저는 크러쉬의 뷰티풀. 동해의 노래방 18번? 저는 땡겨. 동해는 임창정 선배님의 소주 한잔. DNA로 삼행시? D 디카페인. 디카프리오. N And N 해서웨이. E 이동해. 자, 이제 두 분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선호하는 시간? 아침, 저녁. 저녁. 달기 먼저, 달걀이 먼저. 다. 면 먼저, 스프 먼저. 스프. 귀신은 있다, 없다. 있다. 외계인은 있다, 없다. 있다. 라면사리, 당면사리. 라면사리. 케찹,
마요네즈, 케찹,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 사과 깎아서 먹기, 껍질채 먹기, 껍질채 먹기, 깎아서 먹어야지. 삼겹살, 갈비, 삼겹살, 탕수육, 깡통, 탕수육, 휴일에 나가기, 집에 있기, 집에 있기. 호, 소름 끼친다. 미래, 현재, 현재. 오야, 그만해. 바다, 산, 바다. 연인 같잖아 이러면 좀 다르게 하라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야. 동해바다, 서해바다, 동해바다. 해금, 가야금, 가야금. 퇴근 맞죠? 어? 아 해금, 난 퇴근이라고 한 줄 알고. 야 퇴근이랑 가야금을 왜 해?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퇴근이랑 가야금을 해? 그래서 당연히 난 퇴근을 좋아하니까. 퇴근하면 출근이지 왜? 화요일, 목요일, 목요일. 왜? 돈 많이 남았죠 일주일이. 이제 곧 주말이잖아. 봄, 가을, 가을. 왜? 1년이 많이 남았잖아. 바나나, 오렌지, 오렌지. 왜? 환타, 사이다, 사이다. 어 이제 이거 된다 이제. 오른쪽, 왼쪽, 왼쪽. 오리백숙, 오리훈제, 백훈제. 떡, 어묵, 떡, 어묵. 핫도그, 소세지, 소세지. 돈가스, 스테이크, 돈가스. 회, 초밥, 초밥. 둘 다 별로. 참, 참, 참. 아우 야 깜짝 놀랐다 하지마. 아메리카노, 라떼, 라메. 뭐라고? 아메. 너무 길었어. 염소 소리 낸 줄 알았어. 아메. 네. 멸치 육수, 고기 육수, 고기 멸치. 육수. 너 멸치잖아. 그래서 고기를 먹어. 싱거운 국물, 짠 국물, 싱거운 국물. 짜게 먹잖아. 아니야, 몸 생각해 좀. 꼬들면, 부른 면, 부른 면. 꼬들면. 은혁이 태어난 시간은 아침, 저녁, 저녁, 점심이야. 동해가 태어난 시간은 아침, 저녁, 아침. 맞지? 잘 모르겠어요. 들은 적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오케이야. 우리가 언제 또 볼지 모르겠지만 뭐 잘 땡기고 있어. 이제 우리가 가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올 텐데 잘해주지 마. 질투할 거야. 집착할 거고. 안녕.